자, 오늘은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스칼라 형태로 다루는 게 아니라 벡터 형태로 속도하고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예전에 배운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때는 좌표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Y축하고 X축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현을 하고, 그곳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뭐 2,1이라든지 뭐 1,2라든지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시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벡터 형태로 표현한 게 아니죠. 벡터는 방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 말이죠. Y축, X축 좌표는 똑같고 이 위치도 똑같은데 우리는 위치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그려주고 여기 R1 벡터 이렇게 그려주고 R2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치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은 R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 위치 벡터를 위치를 굳이 스칼라로 써야 되는데 벡터로 나타내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의 변화 위에 있는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고 R이 변했다. 델타 R. 그래서 이걸 위치 변화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변위라고 하고 역시 변위도 벡터가 되겠죠. 이 변위가 중요한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시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변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도라고 하죠. 속도. 이건 속도 벡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벡터로 나타내면은 속도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를 얻게 돼요. 좀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델타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여기 델타 R이라고 하는 것, 델타 R이라고 하는 것은 R2 마이너스 R1이잖아요.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버리면, R1 벡터가 이렇게 있고, R2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벡터 표시를 안 했네요. 이거 까먹으면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R1 벡터는 사실 이 델타 R에서 마이너스 R1 벡터는 R 벡터를 거꾸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R1 벡터를 거꾸로. 그래서 R1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이두 개, R2 벡터와 마이너스 R1 벡터를 더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두 개의 차, 즉 델타 R은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그어지는 델타 R 벡터가 R2 마이너스 R1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R1 값을 반대로 해가지고 더하는 이 방법으로 사용하는 요 델타 R이라고 하는 값, 얘가 변위가 되죠. 변위. 그래서 위치가 변화하는 방향과 그 크기를 벡터를 합성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 벡터도 쉽게 계산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 다시 그려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속도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좌표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일 때 위치 벡터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위치 벡터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위치 벡터 R1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위치 벡터 R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속도 벡터는 사실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미적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접선 방향이 속도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속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R1에서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 V1 즉 여기서 속도 벡터, 순간 속도가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V2 속도 벡터.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 벡터를 따로 떼서, 벡터니까 따로 떼서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가 V1 속도 벡터고, 여기가 V2 속도 벡터가 돼요. V2 속도 벡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뭘알 수가 있냐면, 델타 V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델타 V는 어떻게 구하냐면, V2 벡터에서 V1 벡터를 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V1 벡터가 마이너스잖아요. V1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고, 그리고 시간 까만색으로 가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V 벡터가 델타 V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금방 벡터로 생각하게 되면은 크기와 방향을 벡터의 합성으로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델타 V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고 A를 한 다음에 A 벡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파란색으로 하죠. 이걸 통해서 가속도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가속도의 방향. 크기는 어차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도 가속도의 방향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무엇과 같냐면 힘과 가속도가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하고도 같아요. 힘의 방향. 힘의 방향.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체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물체가 왜 이렇게 꺾어졌을까? 보통 물체라면 여기서 힘이 없었으면 이렇게 쭉 관성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야지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이 사이에 뭔가 운동 방향이 변했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 힘이 작용한 방향이, 아, 이 방향이구나. 즉, 속도의 변화. 가속도의 방향이고, 가속도는 힘과 비례하니까, 아, 힘의 방향이 속도의 변화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해서 벡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과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벡터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것들을 좀더 위로 올려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힘을 운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운동에 관련된 식을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어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두 번째 식은, 세 번째 식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합성하면 알아두는 식인데,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세 가지 식만 알면 우리는 속도 가속도 문제 거의 다풀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직선 운동일 때 문제고, 얘가 직선 운동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운동할 때, 아, 입체라기보다는 뭐 이차원적으로 운동할 때, XY 좌표 평면에서 운동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벡터를 써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X축이나 Y축으로 이거를 분해를 해줘야 돼. 사인, 코사인, 그 예전에 문제 풀었었던 것처럼 X축이나 Y축으로 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원래 여기 6개라면 XY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식이 3개라면 XY축이 다르기 때문에 6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뭐 복잡한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벡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으로 분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옆으로 던진 그런 형태의 자유낙하 운동을 공부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평으로 던진 운동.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에서 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 높이를 보통은 h로 하고, 여기서까지 도달되는 거리를 보통 r이라고 하는 대문자 r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있을 때 여기 요거의 속도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를 V라고 하면 얘를 이제 이런 쪽 방향의 VX 이쪽 방향의 VY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축 방향과 수평축 방향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운동에서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얘는 간단해요. 뭐 어려운 내용은 배우지도 않겠지만 네, 간단합니다. 등속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수평 방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출발하는 속력을 V0라고 한다면 VX는 시종 일관 V0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가속도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V0T 이런 식으로 되죠. 수직으로는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 뭐 중력 가속도 G가 되겠죠. 그리고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떨어지는 거니까 GT 이렇게 가속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Y는 2분의 1 G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식이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씩 이거를 해결을 해보는 상황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공부할 수 있냐면 낙하 시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 시간 몇초 동안 떨어질 것인가? 네, 몇초 동안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시간이 들어가 있는 식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낙하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이를 라지 h로 한다면 라지 h로 주어진다면 h는 2분의 1 g t의 제곱인데 이때 대문자 t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해졌다라는 의미에서 대문자 t로 쓰도록 할게요. 그럼 낙하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t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g분의 2 라지 h 그다음에 이렇게 루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낙하 시간을 구할 수 있죠. 몇초 걸렸다 이렇게 낙하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구할 수 있는 것은 수평 도달 거리. 수평 도달 거리. 이거 아까 위에 R로 표현했었죠. R.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때 말이죠.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체는 이렇게 가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이쪽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떨어진 시간을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떨어진 시간이 뭐 3초다 그러면 3초 동안 떨어지면 얘는 3초 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3초 동안 등속 운동하면서 여기 보면은 3초 동안 등속 운동하면서 V0 곱하기 3초. 로 해서 하면 x가 나오고 이 x는 여기 보면 r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시간 동안 옆으로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는 v0t에서 수평 도달 거리를 r로 친다면 v0 한 다음에 라지 t가 되겠죠. t는 떨어진 시간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요 t가 구해져 있잖아. 그죠? 여기다 요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V0로 한 다음에 루트 G분의 2의 H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죠. 수평 도달 거리 얼마나 멀리 가느냐는 이거 뭐야 이게 중력 가속도니까 이거 상수죠.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지. H는 높이니까 수평 도달 거리가 높기 위해서는 일단 초기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높은 곳에서 던져야 돼. 높은 곳에서 초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수평 도달 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 운동에 대해서 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운동 경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운동하는 경로를 함수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X축 방향으로는 V제로 T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좌표상에서 운동 경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없애면 돼요. 시간을.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 V0의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Y는 2분의 1 G의 V0의 X의 전체 제곱. 그럼 이거 뭐 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쓰게 되죠. EV0의 제곱분의 G 한 다음에 X의 제곱. 이런 식이 생기죠.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Y는 AX의 제곱 이런 형태랑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사실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의 운동이 이 부분이 이제 이 물체의 운동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y는 a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 a 값은 가속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2차 함수에서 앞에 상수 값이죠. 이 a 값이 ev 제곱분의 g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보면 V0가, 여기 물체가 수평으로 V0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속력이 EV0가 됐어요. 이때 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옆으로 던진 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이거를 합성하려면 얘가 이렇게 바닥에 닿기 직전에 각도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벡터로 분해해서 뭐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죠. 여기에 높이를 우리가 그냥 h로 라지 h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속력이 일단 있죠.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2분의 1 mv0의 제곱 플러스 mg의 라지 h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얘는 뭐랑 똑같냐면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0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m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G의 라지 H는 3V0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네. 요 2를 위로 가고 그래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H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H는 EG분의 3V0의 제곱. H를 구한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왜냐하면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높이 떨어질 때몇 초가 걸렸는지를 알면 이 높이에서 몇 초가 걸렸는지를 알면 이거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여기다가 v0 t를 구하면 x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높이를 알았으니까, 이거 이 높이일 때몇초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몇 초가 걸리는지.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을 통해서 t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구해버리면 이렇게 할수 있죠.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여기 옆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EG분의 3V의 제로의 제곱은 2분의 1 G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꼬라지가 쫙 보면이까 이렇게 될것 같아. T의 제곱 있고 위로 올리고 그러면은 E가 이제 지워지니까 이렇게 E가 지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은 G의 제곱분의 3V의 제로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t로 나타내면은 앞에 루트 3이 있고 g분의 v제로 이렇게 나오죠. 되죠? 그러면 이제 그다 구했죠? 예,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제로 t가 되는데 t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제. t는 여기서 이렇게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t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는 v0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g분의 루트 3 v0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중 속력이 v0, eV0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지 x를 구할 수 있냐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평으로는 등속운동이기 때문에 v0에다가 t만 곱하면 이 x 거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야 돼. 이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먼저 h 높이가 얼마나 됐는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때몇 초가 걸리는지를 이걸 통해서 몇 초인지 알았어. 그럼 이게 몇 초가 걸렸는지 아니까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갔는지도 알 수가 있죠. v0 t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얻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에다가 비슷한 문제들 몇개 올려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